PKA를 구별하는 몇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그첫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전하를 띤 분자하고 중성 분자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중성의 분자의 경우가 pKa 값이 더 크게 나타난다. 여기서 pKa 값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일단 Ka 값은 작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수소 이온은 적게 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H4 플러스 이온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NH3하고 비교했을 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수소를 더잘 내는 경향이 있다. 수소 이온을 더잘 내면 이때는 pKa 값이 상대적으로 더 작게 나오겠죠. 중성 분자인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pKa 값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온다. 결론적으로 전하를 띠고 있는 분자보다 중성 분자의 경우에 pKa 값이 더 크게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소 양이온을 더 적게 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전기 음성도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에 붙은 H+가 더 산성이다. 이거는 우리가 전기 음성도가 큰 어떤 원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거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로를 봤을 때이 전기 음성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더 크게 증가하죠. 그럼 여기에 수소가 붙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하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쏠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H+는 많이 전자를 빼앗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강한 H+ 양이온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CH4나 NH3, H2O, HF와 같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나는 그런 이 원자에 각각 수소가 붙었을 경우에 가장 산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HF, 그 다음에 H2O 이러한 순서대로 볼 수가 있다. 그 이유는 F가 다른 원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기 음성도가 크면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수소 쪽으로 전자 밀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H3OH하고 CH3NH2에서 OH하고 NH2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통계 변이를 두고 그 다음에 조작 변이니 뭔가를 봤을 때 산소하고 질소, 즉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원소가 붙어 있을 경우에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쪽에 붙어 있는 수소가 pKa 값이 더 작게 나타난다라고 보고 더욱 이게 더 산성이 되겠죠. 메탄올이 CH3NH2에 비해서 더욱더 산성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세 번째로 크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크기 효과라는 거는 원자가 얼만큼 크냐. 지금 할로젠 쪽에서 FCl, BrI 쪽으로 이렇게 갈때 로우드, 아이오딘 쪽이 원자가 크겠죠. 원자 반경이 크게 되면 반경이 작은 거에 비해서 수소하고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기 때문에 약간 인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 효과라고 해서 크기가 클수록 수소를 더잘 떼어놓을 수가 있다. 더욱더 산성이다라고 보고 이때 수소가 떨어져 나가고 나서의 컨주게이트한 베이스, 즉짝 염기의 안정성을 비교해 봤을 때도 아이오딘 이온이 F- 이온에 비해서 더욱더 안정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고의 짝 염기의 안정성으로 봐서도 아이오딘이 더 안정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결과적으로 HF, HCl, HBr, HI로 봤을 때 산성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이오딘에 붙어 있는 수소로 갈수록 더욱 강한 산성이다 이렇게 보고요. HF는 우리가 일반학 시간에도 외우지만 특별히 약한 산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HF 같은 경우에는 강한 결합을 하고 있다. 원자 반경도 작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산성이다. 수소 이온을 잘 내놓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네 번째 유도 효과 또는 이제 우리가 유발 효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동일한 그런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H3에 H 대신에 여기 할로젠 원소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할로젠들이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이번에는 전기 음성도가 큰 이런 플로로 쪽으로 갈수록 pKa 값이 더 작아지고 있다.
이제 유도 효과라고 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이런 능력이 더큰 쪽으로 전자 밀도가 이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러한 수소는 더 수소 이온이 더잘 이탈된다,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더욱 강한 산성을 나타낸다라고 보고 이거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유발 효과, 유도 효과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가 있는데 질소하고 산소하고 황에 해당되는 예가 각각 있는데요. 질소하고 산소하고 황에 수소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 양이온이 되어 있을 때 지금 가장 pK 값이 작은 걸로 나타난 거는 황에 수소 이온이 붙어 있는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얼른 수소를 떨어뜨려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황에 양이온이 지금 붙어 있는 것은 안정하지 않다. 즉 수소가 잘 이탈된다. 지금 이거는 일단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면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전기 음성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소하고 산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산소 쪽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산성이다라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산소하고 황은 또 같은 족이죠. 16족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또 크기 효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황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 안정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나이트로젠 질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 다른 산소나 황에 비해서 가장 안정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인 거죠. 그러나 서퍼 황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정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왜냐하면은 전기 음성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크기 효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황의 경우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 좋지가 않다. 가장 플러스 전하를 적게 띠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H 플러스 이온을 잘 내놓는 그래서 가장 산성인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혼성화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챕터 1을 했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S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S 캐릭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강한 산성이다라고 해서, 핵에 근접할수록, 그래서 1S, 2S, 2P 가지고 비교했었죠. 핵으로 근접할수록 더욱 안정한, 에너지적으로 더욱 안정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SP는 50%의 S 캐릭터를 갖고 있고, SP2는 33%, SP3는 25%의 S 성격을 각각 갖고 있겠죠. S 성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삼중결합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pK 값이 가장 낮은 것을 볼수 있다. 물론 pKa가 25라는 게 산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인 산성도 값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이 더 산성도, 즉 수소를 잘 내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소 양이온을 내놓다 보니까 여기는 탄소 음이온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건 우리가 반응에 해당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로 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혼성화에 해당되는 산성도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공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여기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서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공명 구조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에 지금 COOH랑 카복시산 같은 경우 수소가 떨어져 나갔을 때두 개의 공명 구조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비편제화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공명 구조를 더 나타내고 있는 이 아래에 있는 구조가 더 산성의 형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문항으로도 자주 물어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단일결합과 이중결합, 삼중결합, 즉 SP3 혼성을 하느냐, SP2 혼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SP 혼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욱 S 성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각각 산성도가 점점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pK 값이 25에 해당되는 값이었죠. 50, 44, 25에 비해서. 그 다음에 NH3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 이온을 내놓고 암모니아가 됐을 때 이 값이 오히려 아세틸렌에 해당되는 값보다 더 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소를 내놓는 게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덜 안정하다라고 이 pK 값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염기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그리고 ROH라고 해서 이거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 H 플러스 이온을 내면은 이와 같은 음이온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SP와 같은 이런 삼중결합하고 있는 혼성에 비해서는 pK 값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면 조금 더 상성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보인다.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 아까 앞에서 봤던 COO-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다른 형태의 공명 구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공명 구조가 더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 그래서 더욱 산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